본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낡은 꿈에 다시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사 불안의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역경 속에 있는 대한민국과 열방에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사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와 국민들의 아픔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내년 대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며 주변 나라들의 환경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경적 지혜를 가진 지도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유비하는 악법을 제정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교만한 생각의 바벨탑을 성령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시사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강력으로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악하고 견고한 진이 무너져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도래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진리의 터전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10월에는 온 교우들이 기도로 품은 전도 대상자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부서와 기관마다 선명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평생 영적인 추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속해 선교회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이 세대에 복음의 영광을 회복케 하는 구원의 방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량년부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힘쓰며 성령의 감동과 공감의 은혜가 가득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성전과 해외 선교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밟고 서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과 일터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겸손히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생명의 진원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복음의 물맷돌과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부흥의 견인차가 되게 하신 감독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평강을 더하시사 계속해서 영적 등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목양 일념과 국내 선교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교회와 시대를 향한 맞춤형 리더십을 허락하시사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듣는 이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사 영적인 부흥과 도약을 이루는 은혜의 만조를 경험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영적 기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온전한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교우들의 헌신과 충성이 새 시대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임재를 찬양으로 화답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되게 하사 주신 은사를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부어주는 소명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하심과 또 지키심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각방이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옆사람과 함께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례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일하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삼성교구를 담당하실 선영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곧 2년 가까이 봄철과 가을철에 매년 두 번에 걸쳐서 했던 전도의 달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차츰 이렇게 조금씩 기지개를 피고 회복의 단계로 가야 될 터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올 10월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예전처럼 나가서 노방 정도하며 길거리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아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라고 증거할 수 있는 나랑 가까운 관계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역들이 교우들이 한 분이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는 멀리 찾지 말자고요. 내 가정에서 내 가족끼리 나랑 가까운 친구와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는 이번 10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월은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꼭 한 번씩 전도하셔서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는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입니다. 감당해야 되고 아니 해야만 합니다. 꼭 이번 한 달에 복음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 미안 28교구의 안병태 문민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한 첫돌을 맞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지 않지만 숙회와 선교회는 꼭 모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특별히 나라와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귀한 속회와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모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스광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유한결리온 전도학교가 개강해서 전도의 훈련 중입니다. 또 우리 샤이닝 토요 모임 샤이닝 세드데이 액티비티스라고 해서 우리 토요일마다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한 샤이닝 세드데이 액티비티스가 열리게 됩니다. 주보 보시고 토요일이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서 여러분과 씨름하시지요. 교회로 오셔서 교회에 보내주셔서 예배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과 과정도 배우고 뭐 특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런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슐린 선교회에서 제5회 청년 작가 초대전 열립니다. 요즘 우리가 미술관이나 문화와 좀 동떨어진 신학을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 마치시고 장천 갤러리에 가셔서 초대전도 보시고 또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들과 또 신앙들을 표현했는가 하면 감상도 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봉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욕구라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거나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욕망으로 변하게 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새날 우리 새로운 한날이 시작되면 오늘 하고자 하는 일 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나가게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만듭니다. 욕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욕망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3세기의 영성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때야만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봐야 만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먹어봐야만이 만족할 수 있으며 원하는 상대와 교제를 다 해보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소유해보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거다. 다 경험해봐야 만족하며 다 먹어봐야 만족하며 원하는 상대와 교제를 다 해보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소유해보아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무한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이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한한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 안에 끝없는 불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이 하나님 아래 두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욕망, 하나님 아래 두지 아니한 인간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분노와 걱정과 환멸, 더 나아가 의기소침으로 빠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불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아래에 두게 될 때 이것은 거룩한 욕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갈망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이루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욕망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희락과 화평과 의로움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그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계신 곳을 말하며 좀 더 나아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고 곧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 복음에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의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요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곳인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 쟁기에 무엇인가 부딪히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밭을 봐보니 그 밭에 아주 놀라운 보물상자가 있는 겁니다. 은행이 없었던 고대 중동지방에서는 은행 대신에 자신의 귀중한 물건들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항아리나 그 밖의 것들 속에 넣어서 땅속에 감추어 주는 것이 의례적인 관습이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찾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보물상자를 발견한 이 농부는 보물상자를 일단 감추어놓고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 전체를 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어찌 그러할 수 있느냐, 보물이 묻혀있는 땅이라면 당연히 주인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지만은 이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찾는 자가 바로 주인이기에 이 보물을 찾는 자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다 샀다, 사서 자기의 소유를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요, 이 나라는 마치 보물이나 진주처럼 가치가 있고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같은 시대에 아무리 돌아봐도 내게 감사함과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즐거움을 가져줄 것이 하나도, 인간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며 즐거움이 있어야 될 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어디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이걸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함께 은혜를 그리고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 마치 밭에 있는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 저 밭을 갈다가 소리나는 쟁소리나는 곳에 파보니 보화를 발견한 이 기쁨, 여기서 보화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것이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기쁨의 원인들을 물질이나 그 밖의 것들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지만은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을 향하여 편지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다는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와 함께 누리는 기쁨.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장 보드라 야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서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 과학, 기술, 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저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삶의 문화가 쇼핑의 문화로 바뀐다는 게 문제라고요. 구원받은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쁨, 이것보다는 서구에서는 지금 소비하면서 삶의 의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정체성을 얻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사는 것이 곧 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living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buying 하는 거. 사는 것이 곧 나예요. 내가 무엇인가 물건이나 가방에 사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쇼핑의 사회가 서구 사회를 함몰시켜 간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새로운 인간의 창조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삶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것으로 잠시의 찰나의 기쁨을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도 쇼핑 몰에는 미어 터지지요. 얼마나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가리켜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야기한답니다. 부의 피라미드. 그것을 보면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0.7%의 사람이요 세계 인류의 부를 부의 45.9%를 가지고 0.7%의 사람이 전 세계의 45%가 넘는 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맨 아래 피라미드 마지막에 맨 아래에 약 70%가 되는 전 세계 사람의 70% 되는 사람이 세계의 부의 2.7%만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가만히 우리 보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이쁜가 폴더용으로 나왔던데 매혹적이에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청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약정이 남았기 때문에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도 약정을 무시하자고 유혹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는 동네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한 사회학자에 의하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광고, 에버타이징 광고가 무려 4,000분인데요. 하루에. 스마트폰은 몇 번만 지느냐? 여러분 스마트폰이 마치 우리의 상의 일상생활 쉬어보지 않았지만 대체로 약 4,200번의 손이 간답니다. 거기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광고의 문안들 우리는 뭘 말해요? 바잉.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영혼의 문제나 다른 이웃에 관한 문제나 인류의 평화와 함께 더불어 사는 평등의 개념이 있을까요? 저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 하나는 1달러가 없어서 1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한 자기 삶의 만족만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홈쇼핑에 이렇게 쇼핑하는 선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옷 선전 같은 것도 가만히 봅니다. 근데 옷을 선전하면서 입어봐요. 이렇게 땡겨봐요. 얼마나 맵시가 났고 멋있고 이쁘긴 하는데 그거 입으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잖아요. 샀다가 얼마나 낭패 보셨어요? 사는 게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나요? 근데 인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어떤 걸까요? 먹고 사는 것의 문제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제어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 아닐까요? 부슥부슥 솟아오르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성령을 떠나 살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인간의 욕망의 모습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치닫게 하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거나 갈증을 해소하는 세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고민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들 이거 보아예요. 이거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가 막힌 구렁이와 구렁이와 저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처럼 우리의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이거 보호 아닙니까? 이따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알페어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삶,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저 약속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 거기에 의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안에 살다가 주님이 나의 생명 부르시는 날 저 영원한 나라가 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보아 아니고 뭡니까?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이 종말론적인 것이지. 이 농부는 밭을 갈다가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 너무너무 귀하기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주인 모시고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임마누엘 주님과 더불어 소망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 삶의 변곡점으로, 삶의 전환점으로 살아.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이 보배,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기쁨과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내게 소망을 주신 이 보화, 이 트레저, 이 안에 뭐가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삶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감격 속에 삽니다. 감사와 감격이 내 삶 속에 새로운 동력과 에너지의 삶을 만들어주어 저 새로운 미지의 생활을 향하여 창조성 있게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한 자로 굳건한 걸음을 걷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보화가 우리 약간입니다. 두 번째는 보화를 간직할 만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4절과 46절에 나오는 44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나 46절에 나오는 갓짐 진주의 비유를 보십시오. 같은 비유의 말씀이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갓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갓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 감춘 밭과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44절의 말씀에 이 감추어진 보화 우연히 발견한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저 편안히 잘 지내다가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런 갈등과 수고와 문제와 어려움 없이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있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막아 세신받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다니고 그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역경과 환난이 있다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46절에 나오는 진주의 비유를 보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열심히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사람, 헤매다가 발견한 사람, 기대하며 다니다가 발견한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 것들,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체화했고 실제화했고 열매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놀란 은혜와 하나님 자녀의 백성됨이 거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쉽게 얻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대가가 채워진 은혜라고 말.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둬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정과 자기 이생의 삶이 없이는 이 구원의 감격이 참된 기쁨으로 내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가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꺼 내가 기대하고 나의 삶의 존재의 기반인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지 아니하면 그 보화가 보화의 가치로 다가오지 못한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오만과 내 아집과 나를 만들어줬던 자신의 교만함과 세속적인 것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됨과 세상의 것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내가 지고 있는 이 모습들, 나를 존재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 될 때에 거기에 보화의 가치가 있고 보화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보화로 다가오는 역사. 세상도 지고 보화도 지고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 25년 만에 얻어진 자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방황도 했습니까? 그 인고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얻은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담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건너 저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들여물리고 저 아들 이삭에게 그 제물을 태울 장작을 등에 짓게 매겨 나무를 매게 하고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믿었는데, 이 아들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25년 100세 된 우리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가 어떤 겁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로 해서 완전하게 다 소진하여 드리는 게 번제. 그 죽음의 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할 그 자리.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올라갔지요. 올라가면서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들 이삭의 말에 아브라함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가시덤불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셔서 수양을 제물로 드리지요. 아브라함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 복음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비싼 복음입니다. 근데 너무 싸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따르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려고 하니까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내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이 내 안에 껴 나의 삶을 이끌어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열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한 축복의 역사, 부활을 간직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 것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인생, 그때의 부활의 가치는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끝으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부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춰진 부하의 비유의 말씀과 진주를 찾는 비유의 말씀에는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은 감춰진 부하의 비유의 말씀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발견한 것이지만 진주는 찾는 비유, 기대하면서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냐면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장소에 발견되었던 것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충격적으로 다가오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내가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은혜.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이거 고백할 줄 알았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 심장과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들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심과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이 예기치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이거 경험할 줄 아는 자. 여러분 베데스가의 38년 된 요한복음이 나온 베데스가의 목가의 38년 된 병자 보세요. 아무런 소망과 꿈도 없고 그저 물만 통하기를 기다리며 그나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 물이 통할 때 나를 도와서 저 통하는 물속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 몸이 나을 건데 내 굳었던 무릎이 다시 회복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터인데 한 번도 그 물이 통할 때 뛰어들어가 나았다는 사람이 없는 그 전설을 믿으며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기대감만 가졌던 이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의 아픔과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 예기치 않은 곳에 만나 보아가 주는 기쁨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은 찾을 때만 주시고 두드릴 때만 열게 하시고 그리고 구할 때만 주실까요? 주님은 항상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하지 않던 사람에게도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에게 나타나시어 부르시고 허락하셨던 것.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 만난 보세요. 바울이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만나게. 그래서 만났을까요?
구하진 않았지만 찾진 않았지만 두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과 같은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을 작곡한 조지 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상에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점점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간 마음속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지위가 자리 잡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마음속에 돈이 자리 잡고 있고 명예와 지위가 자리 잡아 아무리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밤마다 공허감에 고독감에 외로움에 그들은 어느 날 견딜 수가 없어서 옛날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다녔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을 기억하고 굳이 자기의 서재에서 책장에서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 옛날에 어린 시절에 믿었던 예수님에 관한 추억과 향수 그 마음에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데 그의 마음속에 벅찬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은혜를 받고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예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 나를 드리는 사람으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때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의 대우보다 몇 배 이상의 출연을 주겠다고 약속하자는 전화였습니다. 그때 이 조지 브리 쉐어하는 이야기하기를 미안합니다. 늦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로 하나님과 조금 전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전에 맛봤던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저 돈과 명예와 지위가 그것이 내게 기쁨이 줄 것 같았는데 그 기쁨은 정말로 냄새나는 기쁨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삶 참된 기쁨이요 매일매일 샘솟는 기쁨이 나의 삶에 에너지로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친구인 밀러 여사에게서 가져왔던 식기가 생각나고 그 식기에 맞춰서 자신이 노래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예수와 함께 구하는 기쁨. 이것을 발견하니 조지 브리 쉐어는 돌아가신 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니실 때마다 아직 다니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어떤 걸까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감격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하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동행하셔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보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영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자를 주셨네. 저 높은 별 너머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거룩한 주의 날 죄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죄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일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 살아계심을 마음방에 전하시는 당신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해 주셔서 속히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약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함께 모여 서로 건강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법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하나님 좋은 지도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에게 미래를 제시하며 소망을 제시하며 아버지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어갈 수 있는 아버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빈곤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아버지의 나라의 사회도 아버지 서로 반복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상생하여 미래를 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복하고 갈등한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아버지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 안보 지킴을 기억하게 하며 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간직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되어 정말로 참된 기쁨과 감격과 만족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에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혹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진에서 나오셨습니다. 윤진아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인숙님, 이성곤 집사님 인도하신 최한별님, 이성곤 집사님 인도하신 황호근님, 이성곤 집사님 인도하신 고병철님, 이은희 성도님 인도하신 조재윤님, 김종호 성도님 인도하신 오연주님, 이현숙 권사님 인도하신 박연수님, 고지용 집사님 인도하신 김용훈님, 고지용 집사님 인도하신 김나래님, 세가족으로 등록하든 아닌 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즐기며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따라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10월은 우리가 전도의 달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힘써 전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놓아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신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이 보화 간직하며 보화를 증거하며 살기로 사짐하며 성전에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세상.